본문 잠언 2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서 바로 그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반드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겼을 때그 일을 또 감당하는 건 역시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여도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의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것이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왔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고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고는 말씀을 뭔가 묵상을 했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든 그게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면서 귀로는 많이 듣고 머리로는 많이 알아주는데 실제로 가슴에서 이게 나한테 감화 감동을 주는 일이 없다면 많이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는 머리에 어떤 지식이 쌓여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심령이 구원을 지금 얻고 있느냐?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이 기쁘시죠. 어떤 문제 속에 있다가 그 문제 해결책이 내게 당장 일어나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지금 당장 두려운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왜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감사로 바뀌거든요.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아,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알 때와 모를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죠. 중요한 게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질 때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나의 구원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알때내 마음은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아니 당신은 지금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될 때 대답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답을 얻은 자,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만난 자는 항상 모든 일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이게 가슴에서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두에게 다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내 삶에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지혜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의 능력이에요. 깨달아 알아진 자의 능력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진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이 그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결과를 얻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게 오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능히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도 재앙이 무엇 때문인가? 숨어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피해요?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더 찾는 자가 되죠.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 예배를 멈추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멈추고 돌아오게 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회개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대로 된 선교를 하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잘못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다 멈추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멈추게 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회개해서 더 새롭게 더 잘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라는 거는 더 믿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재앙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피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고자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무엇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면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재앙을 만났을 때 슬기로운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왜 재앙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재앙이 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는 거죠.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누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애굽에 나타내신 그 재앙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이라도 하나에게는 구원이고 하나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을 받는 쪽에 속하는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재앙은 한 가지로 주어지지만 분명히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계시록 2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재앙이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육체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너는 거기서 피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 가지 재앙에서 피한 것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아지라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장 21절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은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네들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고자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믿을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주 앞에 더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선교가 다 스탑이 되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건 코로나 때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왜 주님이 멈추셨느냐, 왜 선교를 멈추셨느냐, 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서느냐.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에 처하지 않으려면 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아지라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지으심 자 앞에, 지음을 받은 자는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선악간에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행한 것이 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여 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있는 자니까 거기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어서 결국은 재난을 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외인들을 위하여서 보증을 썼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저당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예수님의 옷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죠. 그 옷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그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재앙에서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것을 취한 자는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옷을 취한 하는 자라는 거야. 십자가의 옷, 그 옷은 세마포 옷이고 그 세마포 옷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준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을 때 거기서 통옷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왜 통옷인 거예요? 그 옷은 하나 된
자를 위한 옷인 거야.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위해서 주어진 옷이고, 이 옷을 취하는 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룩한 옷을 취하는 거죠. 거룩한 옷.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즉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의인이 되어졌을 때 입을 수 있는 옷,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입은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지는 건 나를 보증선자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죄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저당을 잡으면 해지기 전에 주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입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오히려 그 옷을 주지 않은 자를 향해서 책망을 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제 옷을 취하라, 옷을 왜 취하라고 말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 옷을 취했다가도 반드시 다시 줘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잠언서 6장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했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거기에 얽혀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얽혀들었기 때문에 이웃의 손에서 보증선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담보심으로서 얽혀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처럼 4절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잠자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제 옷을 취하라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연류가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선제 옷을 취하라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도록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몰라 하면 결국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거기에 가담이 된 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어지고 보증을 서지면 그것에서 벗어나올 길은 내 스스로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까 무화과 옷의 얘기도 했었지만 그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가리는 것은 자기 시체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가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매인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나는 노인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 놓였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나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담보하고 담보 잡힌 게 되어져 버리는 거는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담보받은 자에게 가서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선 자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준 옷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달은 자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주는 게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이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겸손을 원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 그럴 때에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 내가 하라는 때가 아닐 때 하는 것,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는 거는 앞에만 보면은 아침부터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웃을 축복하는 대단한 사람같이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를 쳐고 이웃을 축복을 해도 때가 틀렸어요. 이른 아침 남 한참 잠잘 때 꿀잠 잘 때 가서 잠을 깨우는 거는 잠자는 사자를 콧돌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 이웃을 축복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을 저주같이 여기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돌이켜서 오히려 물어 뜯는다고 말하잖아요. 줄 자와 주지 않아야 될 자. 주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대로만 했어요. 그렇게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매일 가서 한 오멜에 만나를 걷어와야 됐고 구름이 뜨면 장막을 걷어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쳐야 되고 내가 더 얻어서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지 라고 욕심을 내서 걷어오면 다 썩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걷어다가 놔도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다투는 여자는 남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죠. 남편의 뜻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다투는 거는 같은 의견을 갖지 않았을 때, 같은 뜻을 갖지 않았을 때 다투거든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가진 뜻을 내가 모르면 다투는 자가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다투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 땅에 떨어지면 땅이 구멍이 파지게 되고요. 돌에 떨어져도 돌이 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영혼은 구멍이 뚫어지다가 나중에는 쪼개져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빗물이 새 들어가는 게 되어지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쐐기 친다라는 말. 디아볼로스. 쐐기를 한꺼번에 확 쳐져요. 반석에 여러분이 서졌어도 치면 쬐끔, 치면 조금, 조금, 조금 언젠가는 이게 쫙 갈라지죠. 무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마귀가 그걸 치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투는 육의 소욕이나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지고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언젠간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기름을 움켜쥘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 막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투는 자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의 역사를 끊임없이 붙잡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기름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주님의 뜻과 무관한 가운데 자기 육체 것을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길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대장장이가 철을 풀뭇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그걸 두들길 때 뭐를 두들겨요? 철방망이로 두들깁니다. 철이 철을 두들기면서 칼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요. 쇠망치로 칼을 두들겨서 더 강하게 만들어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하게 되어지고 날카롭게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들어주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어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은 점점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도 하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누가 나를 치고 나를 내 불순물을 없애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옆에서 사용이 되어져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구나 여기서 딱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들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감당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서 내가 아직 이루지도 않았고 아직 보지도 않았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이 땅의 영화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더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갔다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자, 오직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장소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낸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선악간에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갈 때에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때 나에게서 의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접붙인 가지였지만 계속 비바람이 치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액을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할 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훈련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주신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어지고 내 마음에 주어져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아니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양면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면이 뭐예요? 혼적이든 육적이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 뼈와 뼈가 이어지는 곳.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과 한 영혼이 이어질 때 여기에 이거를 관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관절이 이어져야 돼요. 골수, 몸 안에 피가 있고 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골수잖아요. 그 안에 더러운 피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죠. 맑은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나 같은 것이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은 왜 무화과를 저주했느냐?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통곡을 하신 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라는 것은 즉 예수님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즉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무화과 나무가 되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됐어요?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나무로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다 먹는 자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시종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에게 시종 두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종 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자, 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겸손한 자인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그 일을 행한 슬기로운 자, 지혜를 얻은 자, 주인의 시중을 잘 드는 자, 겸손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늘 기다리고 있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묻는 거잖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는 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된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하면서 있으면 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라 하면 그때 하면 된다. 시종 주는 자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 주인이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에게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먹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밖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순종하는 게 가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19절 말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다투는 여자인가, 말씀에 내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이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조금 단어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가 같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처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도 그렇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지라도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정욕에서 나오거든요. 죄에서 나오거든요.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얼굴을 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비춘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담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욕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도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한,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하는 짓이나 내가 행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나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죄가 아니어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마음으로 죄의 짓을 하고 있으면 나도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 비친 얼굴인 거예요. 죄인을 볼 때 나를 보시면 돼요. 저게 내 모습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인가?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고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야 그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그 영화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의 주에 주신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때를 따라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가져서 기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건 그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주고 있고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다 결국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의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에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셨고 아들이 되어진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마음이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자들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지혜를 얻고 그 마음이 기쁨을 얻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함에 복음을 주어도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주께서 나누게 하실 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적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높아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외에 다른 것을 갖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뢸 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것과 행해야 할 것과 또 주님이 정확한 그 타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비춰진 그들의 마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깨닫고 알아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자는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는 화를 해서 우리는 피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을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윤을 남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시종을 우리 주 예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단 한 분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